포항 호미곶 돌문어 축제가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. 포항 지역 특산물인 돌문어 홍보와 판매를 위한 호미곶 돌문어 축제가 27일부터 이틀간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축제에는 문어밥, 해초 비빔밥 등 다양한 문어 요리를 문어 시식과 함께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호미곶 앞바다에서는 어서 50여 척이 가상으로 설치한 독도의 태극기를 개항하고 독도 수호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초청 가수 공연과 특설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호미곶 돌문어는 육질이 쫄깃하고 단단해 최고의 맛을 자랑하며 다량의 타우린이 함유돼 빈혈 방지와 시력 회복, 간 해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많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.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. 이상으로 4월 29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